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이는 미국의 7,780억 달러에 이어 2,520억 달러로 인도 729억 달러, 러시아 617억 달러, 영국 592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더 나아가 인도, 러시아, 영국의 3개국 국방비 합산액보다도 더 많은 규모입니다. 헌데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국방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2010년 1,290억 달러였던 국방비가 2015년 1,930억 달러를 거쳐 현재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군 현대화 작업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대해 놀라움을 보이는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중국군은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보유 무기들이 검증되지 못했다라고 평가절하는 국가들도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무기들을 구매하는 국가들은 매년 있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 중국은 2020년 한 해 동안 76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거래하며 세계 8위의 국가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들이 중국 무기를 많이 구매했을까요?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2021년에 공개한 2020년 국방비 지출 자료와 국제 무기 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겠습니다. 계약 기준이 아닌 그의 지출 기준으로 금액은 TIV로 표기됐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알제리입니다. 알제리의 2020년 국방비 지출액은 99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알제리의 국방비는 세계 2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국 GDP 대비 6.7%에 해당했습니다. 한편 알제리는 2020년 중국 무기 구매에 3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에는 대전차 미사일인 레드 에로우 12와 2023년 납품 완료 예정의 프리깃 함인 파탄이 한 척의 일부 지출이 확인됐습니다. 9위는 태국입니다. 2020년 태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72억 6천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1.5%의 비중으로 세계 28위를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태국은 중국 무기 구매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2020년 900만 달러를 중국 무기 구매를 위해 지출했습니다. 이는 태국 국방비 대비 0.12%의 비중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에는 먼저 WS-1 방사포에 장착되는 WS-3A 300mm 유도로켓을 비롯해 2016년 3억 달러 규모로 계약했던 전차인 VT-4, 2017년에 3억 9천만 달러로 계약한 잠수함인 S-26T, 2019년 7,400만 달러 규모로 계약해 2021년까지 납품이 마무리되는 자주 박격포인 PLL-5, 2019년 1억 3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규모로 계약한 수륙 양용 수송선인 타입 71, 그 밖에 수륙 양용 장갑차인 ZTD-5와 보병용 전투 차량인 타입 7P가 포함됐습니다. 공동 7위 첫 번째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2020년 국방비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랍에미리트의 중국 무기 구매 비용은 공개됐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1,1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에는 2017년에 계약해 2020년까지 납품이 이뤄진 무인 항공기 윙룽2에 장착할 대전차 미사일 블루에로우 7 500발과 2018년에 계약해 2020년에 납품이 완료된 122mm 방사포인 SR-5를 들 수 있습니다. 공동 7위 두 번째 국가는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국방비는 10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세르비아의 국방비는 세계 7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국 GDP 대비 2.1%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세르비아 국방비에는 중국 무기 구매 지출 금액도 포함됐는데 1,100만 달러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르비아 국방비 대비 1.01%의 비중이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에는 먼저 무인 항공기인 CASC 레인보우의 CH-92A 버전이 포함됩니다. 이는 2020년 6월 납품 완료됐는데 세르비아는 중국과 9대를 3천만 달러 규모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CH-92A에 장착할 공대지 미사일인 FTH-50기도 포함됐습니다. 6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국방비 지출액은 94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국방비는 세계 26위의 규모로 인도네시아 GDP에는 0.9% 비중이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중국 무기 구매를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1,6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국방비 대비 0.17% 수준이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먼저 2017년에 계약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납품받은 무인 항공기인 CH-4 버전의 CASC 레인보우를 들 수 있고 이에 장착할 공대지 미사일인 AR-1과 AR-2도 포함됐습니다. 5위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의 2020년 국방비 지출액은 43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국방비는 GDP 대비 1.3%의 비중으로 세계 순위로는 43위에 해당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 무기 구매에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2020년 중국 무기 구매에 2,7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방글라데시 국방비와 비교했을 때 0.62% 비중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먼저 2019년에 계약해 라이선스 생산한 경비정인 파드마 5척과 2015년에 계약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납품받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FN-16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 납품이 완료된 훈련기이자 경공격기인 K-8의 KAW 버전 7대, 경전차인 VT-5도 지출 내역에 포함됐습니다. 4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방비로 지출한 금액은 555억 4천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세계 6위의 국방비 지출 수준으로 자국 GDP 대비 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무기 구매에 2020년 4천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순위로는 세계 4위에 해당하지만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 국방비 대비 0.1%의 비중도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윙룽2가 유일한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인 항공기인 윙룽2를 2017년 계약해 2020년까지 이를 납품받았습니다. 이는 실제 예멘 공습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3위는 앙골라입니다. 앙골라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국방비는 13억 달러였습니다. 앙골라의 국방비 지출액은 순위로는 세계 65위를 기록했는데 GDP 대비 비중은 1.6%였습니다. 또한 앙골라는 중국 무기 구매를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4,2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국방비 대비 3.23%의 비중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조종훈련 및 경공격에 활용이 가능한 항공기인 K-8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KAW 버전으로 2020년까지 12대의 납품이 이뤄졌습니다. 2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2020년 나이지리아의 국방비 지출액은 24억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국방비는 세계 56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자국 GDP 대비 2.4%의 비중이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중국 무기 구매에 있어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5,7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 국방비는 나이지리아 국방비 대비 2.38%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먼저 전차인 VT-4를 들 수 있는데 이는 2020년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납품이 완료된 장갑 차량인 JTL-9과 무인 항공기 윙룽2도 나이지리아의 구매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1위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국방비는 101억 달러였습니다. 파키스탄의 국방비는 GDP 대비 4%를 차지하는 비중이고 국방비 지출액 순위는 세계 24위였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국방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협력 관계라 중국 무기 구매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2020년 5억 4,300만 달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파키스탄 국방비 대비 5.38%의 비중으로 탑10의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주요 지출 내역은 먼저 파키스탄이 1990년부터 라이선스 생산한 대전차 유도 미사일인 HJ-8을 들 수 있습니다. 이어 휴대용 지도공 미사일인 QW-1 벵가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파키스탄에서 NJ-2라는 명칭으로 1994년부터 라이선스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타입 92M 전차도 파키스탄에서는 알칼리드라는 이름으로 2001년부터 라이선스 생산이 이뤄졌는데 이것의 부분 지출도 포함됐습니다. 파키스탄은 항공 전력에 있어서도 중국과 협력했는데 JF-17 블록 3 버전도 2022년부터 라이선스 생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지출이 이루어졌고 또한 JF-17에 장착되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 미사일인 PL-12S10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5E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대한 미사일인 C-802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2022년부터 2028년까지 라이선스 생산 계획이 잡힌 타입 41의 S-20 버전 잠수함 4척,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 예정인 프리기담 타입 54A, 무인 항공기 윙룽2, 2018년 2,500만 달러 규모로 계약했던 감시 레이더인 YLC-18도 일부 금액이 지출 내역에 명시됐습니다.